향수에 배달 오자마자 소스를 부을 때 이 새끼는 그냥 소스를 대가리 부어버려야 돼 그냥. 안녕 유튜브 새끼들아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소소하게 싸움나는 음식 먹는 방법 이상의 월드컵. 음식 먹을 때 소소하게 싸움나는 거 애매한 건데? 아, 나 이거 싫은데? 호불호 갈리면서 싸움나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2강 시작.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없을 때. 야! 미쳤냐? 자,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없다는 거는 소스도 없다는 겁니다. 스팸도 없다는 거예요. 그냥 맹물에 김치만 넣고 끓인 거예요. 이거 안 되죠. 이럴 거면 김치를 왜 먹어요? 야, 솔직히 얘기해갖고 나는 부먹이 싫은 게 아니고 찍먹이 부먹보다 좋은 거예요. 부먹도 부먹 좀 먹어요.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없다? 안 먹죠 씨발. 그러면은 김치에 물 뿌려서 끓여 먹는 거 왜 먹어요 내가? 여름에 뜨거운 커피 주문할 때 vs 쭈쭈마 꼬다리 안 먹고 버릴 때.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. 근데 내 친구가 내 꼬다리를 떼서 버렸어요. 그건 좀 개빡치는데? 근데 내 커피인데? 나 화장실 갔다 와서 커피 좀 시켜놔. 한여름에 아를 안 시키고 뜨아를 시킨 거야. 뭐가 더 빡칠까? 난 뜨아야. 왜냐면은 난 꼬다리는 야 어렸을 때 속설에 들었어요. 꼬다리 먹으면 암 걸린다. 꼬다리 버리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는. 그래서 뜨아 그랬습니다. 피자 오자마자 핫소스 한 바퀴. 너 미쳤어? 이러면 핫소스 맛이 안 난다고. 공산주의가 이래서 망했어요. 찌뿌리도 없고 날아가지면 어떡해. 한 명한테 몰아줘야지. 핫소스는 최대 두 조각이에요. 괜히 둘렀다가 아무 핫소스 맛을 못 느낀다고요.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. 너 미쳤어 이 새끼야? 라면 면발 푹 익혀왔을 때. 이거 더 이상 라면이 아니에요. 김치 떡볶이 만드는 떡볶이. 여기 약간 플러스 떡볶이에 케첩 맛나. 약간 친구 엄마들 이렇게 국룰이야. 여기 라면 사리 들어가 있어. 맛도 없는데 먹으면서 어우 어머니 요리 실력 참 좋으시네요 이래야 된다고. 맛있는 척 존나 해야 된단 말이야. 하지만 이것도 은근 짠맛이 맛이 있거든요. 아니 요거는 그건 아니야.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. 아 이거 진짜로 나 이제 명절이 싫어요. 명절 갔다 오면 같은 걸 몇 줄을 먹는지 모르겠어. 찌개라는 거는 자고로 요리잖아요 여러분들. 전국의 어머님들 찌개는 요리예요. 음식물 쓰레기들의 폐장발전이 아니라고요. 이거는 씨발 선넘어. 이거는 이걸 면을 빠뜨린 거잖아요 이거는. 야 라면 니것도 끓여줄까? 어 끓여줘. 물 존내 많이 넣어서 끓여. 싱거워. 일단 끓여줘서 고맙긴 한데 개빡쳐. 라면을 끓여줄 때 여러분들 짜게 하는 게 욕을 덜 먹습니다. 물 부으면 되니까요. 이건 잼미 때 많이 했는데 이거 왜 싫어하냐면 제가 잼미 같아요. 잼미는 싫어하거든. 탕수육 배달 오자마 소스를 부을 때 이 새끼는 그냥 소스를 대가리 부어버려야 돼 그냥. 이거는 선 넘었죠 이거는. 코콘 아이스크림 초콜릿 부분 먼저 먹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사이코예요.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먹고 줄줄 다 흘렸지. 이지라고 먹는데 개꼴되기 싫어요 진짜로. 아 나 그때 그거 생각나. 부산 가서 밀면 먹는데 그 얘기 저번에 했었고 유튜브에도 올라갔었거든요. 밀면에 식초를 넣어 먹거든요 원래. 나는 식초를 안 넣었어요. 우리 애들 다 식초를 안 넣고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밀면에 식초를 넣어 먹어야지 이러고서는 식초를 갑자기 들고서는 우리 애들 밀면에다가 쫙 뿌리는 거야. 애들이 막 이래. 나는 그냥 아 좀 뿌렸어요 이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개 중에 하루 종일 한마디 어떤 조용한 애가 있었는데 밀면집 아주머니가 개 밀면에다가 식초를 뿌리려는 순간에 그 친구가 온몸을 밀면을 막으면서 저를 식초 뿌렸어요! 나는 개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 그날. 야, 요 깍두기는 솔직히 보기가 좀 그렇잖아.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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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사한테 야 우유사 까르보나라 해줄게. 저지방 우유 이 씨발 새끼 안 요리할 때 이거 사오는 진짜 미친놈들이에요. 이거는 존나 맛없어지거든. 생라면 스프 찍먹 성먹. 찍먹은 처음 본다 이거. 아 일단은 생라면을 먹는 거 자체가 처음이에요. 중딩 때 되게 많았어요. 중딩 때 애들이 몰래 라면 가져와갖고 넣어갖고 섞은 다음에 몰래 아삭아삭 먹고 막 그러고 그리고 지들끼리 나눠주고. 내가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? 지들이 싫어하는 애들만 나눠주고 난 안 줬어 개새끼들이. 그래서 싫어요. 이거는 말도 안 되죠. 시료를 왜 먹는 거야 이러면. 시료는 1분 컷 해야 돼요. 우유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.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 시료를. 아니 요거는 님들아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더 빡쳐 그냥. 이렇게 해줄 거면 하지 마 씨발. 이럴 바에 차라리 부숴 먹어. 음수로 가기 애매한 애들 폐장발전 시켜갖고 다 싸그리 착착 모아가지고 끓여먹는 한국식 짬뽕이죠. 여름에 뜨거운 커피 먹을 순 있어요. 이거는 비주얼 그지 같고 이거는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싫어요. 이거 먹으면 맛있어? 음식물 쓰레기들의 폐장발전이 아니라고요. 따파게티에 올리브유 안 넣는 거 정신 나간 거야. 이거는 이제 수능시험장에 볼펜 안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전쟁 나는데 총 안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말도 안 돼. 계란후라이 노른자 터트려서 익힐 때. 자 요거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일부러 이렇게 또 일부 터트리면 되게 얇게 터트린다? 요리하다가 뒤집기로 톡 이렇게 터트려. 개 짜증나는 거지. 하지만 부먹은 배려가 없는 거야. 배려가 따로 소스 담아가지고 거기다 부어 먹으라고. 다 공유하는 거야. 우우 부었고 나이가 이거 좀 이거 너네 이거 다 먹어야 돼. 공산주의예요 씨발. 아니 둘 다 개극혐인데 이거는? 아, 마음을 생각해봅시다. 이 사람은 나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주는 거고요. 이 사람은 지가 처먹고 싶어서 뺏어 먹는 거예요. 개새끼죠? 아 넣지 말아야 될 걸 넣는 거랑 넣어야 될 걸 안 넣는 거랑 이거 본연의 맛이 죽진 않습니다. 이거 안 넣으면은 뭔가 찝찝해요. 문 잠그고 버스 탔는데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기억나는 그런 기분? 맛이 그래. 맛이 되게 찝찝한 맛이야. 어떻게 둘이 만나냐? 밥이라도 말아 먹읍시다. 이건 밥마라도 맛대가리 없어요. 몇 배고 밥이라도 말아 먹으면 돼 이거는. 아 잘못 골랐다! 잘못 고르면 결승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거 올릴게요. 자.
솔직히 이는 심성이 너무 못됐다 그지? 뭐야 철수가 내 짜파게티 끓인데 올리브유 안 넣었어? 나한테 악감정 있나? 이러진 않잖아요. 하지만 철수가 계란을 홀라당 가져왔다 이 씨발놈이 바로 그냥 뺨따귀 쳐내줘 그냥. 자 얘는 엘몬 클릭해서 부전승으로 결승 올라왔죠? 우승으로 부를 순 없잖아요? 그래서 얘로 할게요. 이거 봐!